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번씩 간단한 인사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피디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길수 PD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방을 하는 나의 첫 사회생활 함께 하게 된 개그맨 이소우입니다. 다시 한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의 첫 사회생활을 함께 하게 된 홍진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제가 말씀 먼저 말씀. 우리 뭐 이수피님이 너무 말씀 많으셨는데 저는 그 나의 첫 사회생활 방송 보면서 아이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른들도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요. 가장 크게 느낀 게 애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나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얘네들은 고민이 없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고단에서 잠을 잘 자는 거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거기에서의 갈등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미안한 일은 없었는데 아까도 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나의 첫 사회생활을 보니까 모든 대장과 그 단체의 무리의 리더는 희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그래도 나름 우리 애가 정규 회장이 그러는데 별명이 땅콩이라 해서 아빠 키가 왜 이렇게 안 커요? 스트레스 받는데 야 뭐 아빠가 작으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넘겼는데 방송을 보고 예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아이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성장 과력에 조금 더 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첫 방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기자님도 잠깐 영상 나오시면서 웃으시는 막 그런 소리도 막 들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웃으실 일도 많고 예,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정말 지금 요즘에 있는 흔한 그 육아 프로그램이랑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뭐 노리고 기획하진 않으셨겠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아이들의 생활을 볼 수 있어서 보고 나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사회생활 팁 그게 이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사회생활 그 첫발의 그 스타트가 키순이라면 저희 아이는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키가 커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물론 키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말로 크고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 저는 늘 학교에 갈 때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네 말을 줄이고 다른 친구 말을 좀 더 많이 들어줘라. 그리고 좀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간식 같은 것도 좀 나눠먹고 양보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너 주변에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다. 좀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네. 홍진경 씨도 워낙 이렇게 잘 챙겨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나 봐요. 소희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여기 VCR 나온 친구들이 딱 저희 딸들 나이거든요. 이제 6살, 4살 됐는데 여기 나온 친구들이 5, 6, 7살이더라고요. 이제 막 저희도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해서 제가 다 그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같이 VCR을 봤는데 보고 가서 제가 첫째 아이한테 오늘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아빠나 엄마 말고도 너나 소은이한테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겪는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너 노력했다라고 엄마들이 좀 많이 칭찬도 해주고 이게 회사 생활만이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언보다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예전부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나이에 대해 되게 민감하잖아요. 빠른 생에 대한 44년생 분들도 빠른 사사다 뭐 그걸로 막 싸우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이 그 되게 심하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모이면 다 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살에도 더 많으면 홍아라고 안 부르면은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참 그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선배 공경하고 위도를 공경한다. 예,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민감한지 몰랐어요. 나이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예. 또 다양한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 있으니까 또 그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